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88800번이고요. 오늘도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힘든 장이었죠. 이번 주 내내 그러고 보니까 뭐 지수가 많이 밀리는 장이었어요. 네,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 리핑을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3분 허브리핑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분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저희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시장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카톡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던 분들은 빠르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에이스테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5G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G 관련해서 뭐 인프라 구축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전이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 그 3사 있잖아요. 뭐 LG, SK, KT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5G 관련된 핸드폰을 팔고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 구축을 먼저 해놔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른 데 관심은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OTT라든지 제작이라든지 미디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5G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돈들을 빼돌려갖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얘네들이 투자를 얼마 했냐라고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투자금이 온전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새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중 이용시설 장소별 평균 전송속도 및 과기부 결과 대비 비율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과학기술이 이쪽 이건 뭐 국가기관이죠? 여기서 다운로드랑 업로드 했던 그런 그 결과랑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을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 측정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의 힘을 얻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게뭐한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월등하게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5G를 이용할 때 지하철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평등하게 조금 비슷한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국감이 10월 달에 또 진행이 될수 있어요. 이행률이 경우 0.35%밖에 안 돼요. 5G 28GHz 의무 구축 3년째 국감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욕 먹을 것 같아요. 5G 28GHz 대역을 놓고 불거진 이른바 진짜 5G 논란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그 28GHz 5G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통신 3사에 부여했던 약 4만 5천 대 수준의 기지국 구축 의무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G를 다 팔면서 그 5G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 통신사들입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투자는 안 하고 있다. 그 투자를 5G가 아니라 엉뚱한 데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5G 품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28GHz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문제가 쏟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너무 적어요. 이행률이 0.35% 수준입니다. 뭐 10%, 20%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0.3% 수준이다 보니까, 와, 진짜 좀 그렇습니다. 돈이란 돈은 지들이 다 벌어가면서, 그쵸? 지하철 와이파이 등 실증 사업 확대에도 28GHz 구축 활성화 한계는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죠. 고치고 5G 관련해서 좀 과대 광고하는 부분도 고쳐야 되겠죠. 광고는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팔고 결국은 4G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정도 태클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의무구축 달성 불가능하고요. 정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지켜보고 나서 만약에 의무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과징금 때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SK, LG, 뭐 KT,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불성실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통신 관련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5G 쪽으로 좀 중심을 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통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에이스테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술력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2분기에 뭐 삼성이 지금 5G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에 많은 대량 계약을 했어요. 수주를 따왔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협력 업체인 에이스테크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데 왜? 에이스테크의 주 고객이 삼성전자랑 에릭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뭔가를 수주를 따내오면은 협력 업체인 에이스테크도 충분하게 물량을 삼성에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분기는 눈에 띄게 실적이 좋아졌죠. 물론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뭐 100억 적자면 지금 한 1억 적자, 10억 적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돈은 벌고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기업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실적이죠. 흑자 전환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키워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얘는 이런 박스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대세는 이제 5G입니다. 5G 핸드폰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부분이니까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다시 한번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에이스테크 역시 추세에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드리는 허브 리핑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저 오늘도 세 종목 정리했습니다. 유바이로직스랑 아모센서 한전사업 정리했고요. 매도할 때마다 저희 주주님들이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인증샷 보내주시는데 요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요거 구경하시더라도 어렵고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런 거 매매 스타일 보신다라고 하면 아 허브경제TV가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는구나 조금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랑 상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휴장이죠.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